어떡해, 오빠. 여자. 아, 들어가고 못 찍었어. 너무 긴장해서. 어떡해. 아, 연애 왔다. 여러분들, 그분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안드로메다라는 그 먼 곳에서 저를 만나러 오셔 와주셨어요. 예. 격리 중인데 들어와. 저 격리 끝났어요, 여러분들. 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격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격리 해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 오실 때 마스크 착용 하셨고 손 소독제 하셨고 다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만났으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빠가 요 카메라 세팅 다 해주셨어. 막 이거 맛있겠네. 꽃이불부터 시작해서 저기 뒤에 꽃 있지 이런 것까지 세팅을 다 해주셔서 여캠, 조명까지. 또 여러분 오늘 조금 더 괜찮지 않아요? 그이가 해줬어요. 우리 그이라고 해야지. 오빠 와 없으니까 지금. 어머! 잠깐만! 어머! 오빠 어머! 자기야 잠깐만. 이렇게 또 성 긋는다. 우리 오빠 또 성 긋는다. 성 긋는 데 아니고 김선이라고 말씀. 자 여러분 그러면 드디어 모시겠습니다. 우리 철벽남의 그이 뷰티 크리에이터 김기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무거나 자꾸 흔드시거나 오른쪽 눈을 두 번 깜빡여주세요. 기수 오빠. 기수님 왜 이쁨? 아니 근데 실물은 더 예쁘셔. 아니요 진짜 여러분들 케이스키니 케이스키 여러분들 나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근데 오빠 피부도 진짜 여기가 광이 막 나시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빠가 몸매가 너무 예뻐. 아니 엉덩이가 굉장히 화가 나셨어.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오빠 요즘에 엉덩이 환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 중이거든요. 김선님, 김선님은 제가 또 술 먹었지. 어서 오세요. 긴급할 땐 머리 넘겨주세요. 아 오빠, 오빠 미친 열나 이뻐. 그래 좋다. 친오빠 모신 것 같네. 근데 진짜 오늘 처음 뵙는 건데 되게 엄청 편하게 해주시고. 너무 근데 뭐라지? 저도 낯을 약간 가리는 편인데도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네. 진짜 오빠 같아. 진짜 오빠. 네. 제가 좀 친화력이 좀 세요. 진짜로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죠. 네. 여기는 닉네임이 왜 이렇게 웃기는지 모르겠어. 다 오빠 네네네네. 오늘 아직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잠깐만. 어마어마한 것도 많아요. K짱 곧 다정자지. 오빠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지가 여러분 오빠 중국어로 치킨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깜짝,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다정한 치킨이다. 에이. 이런 에이. 느낌이 오빠. 자지가 맞아. 언니 오늘 오빠랑 언니랑 립 정보 좀요. 오빠 립 어떤 거 써? 저 오늘은 제 영상에 어저께 올렸거든요. 어저께 올린 거 중에 포렌쿠스 중에서 저는 러디 썼어요. 러디 굉장히 가을옷 뮤트 제 영상 보시면 쫙 나와 있으니까 영상 구독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수 영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언니 오늘 뭐 먹을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자지 시켰어요. 우리 핫 모슨 자지랑 그다음에 우리 서비 오빠가 준 왓서비 오빠가 준 그 드디어 프라다 그거 오빠가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거 우리가 지금 두 개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왓서비님 정말 K짱을 사랑해서 이렇게 키친을 키친이래. 키친. 어머 그럼 결혼해야지. 치킨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오늘 꿀딱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오빠. 왔는데 차려준 건 없고. 근데 오빠가 진짜 어깨가 넓고 키가 진짜 내가 약간 이렇게 올려다 볼 정도인데 제가 저보다 큰 남자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본 살다 보니까 근데 너무 훤칠하다? 아유, 그런 느낌이고 아니. 그리고 오빠가 약간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선이 되게 고와요. 대가리가 커서 그래요. 그리고 속눈썹이 진짜 길고 예뻐. 너도요. 내가 그 말했잖아 오빠. 오빠 저거 제 건 작아요. 아 그래? 짭짭 붙인 거. 다이소. 네. 근데 코로님 우와 우리 사인님 오셨다. 어머 사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우리 기수님 잘 부탁드린다면 두 분 커피값을 우리 기수님 앞으로 자꾸 나오지 마세요. K짱님 머리. 제가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필러를 이렇게 받고.
근데 저 약간 지금 오빠 살짝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K세아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요? 네 아저씨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 아주 그냥 어? 호강이 겨워가지고 요강이 똥 싸는 소리 가고 있어 지금. 어? 연예인하고 지금 이렇게 입담 이렇게 대화하는 게 지금 영광인 줄 알아. 맵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했어. 너무 더운지다. 아, 옷 갈아입고 왔어요. 뭐 근데 우연치 않게 오빠랑 또 이렇게 옷이. 아, 나도 옷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 케이장님 네. 정말 예쁘신데요. 여기 화면 한번만 이렇게 봐주세요. 다시 시작. 냄새 받아 먹자. 네네네. 우리 그 부부가 준 건데 이거 지금 제가 조금 세팅해서 올 테니까 여러분 내 좀 기다리세요. 노년 부부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물에다가 이 약탄 것 같단 말이지. 딴딴딴. 물에 이미 뭐 탔다고 나비님. 아 진짜로 오빠 멋져요 하면서 아까 카톡 한 게 그거였어? 어? 아까 카톡 하더라고. 나비님하고 카톡 한 거 아니야? 어떤 게 가장 치사율이 높는지. 어머! 너 지금 치킨 오시기 전에 너무 시장하시니까 치킨 먹고 너무로. 우리 어머니 너무 센스 넘치신다. 이거 오빠 근데 어떡하지? 이거 네, 세상 총각김치다. 네, 총각지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어, 김문호 씨 얼굴에 잘생기면서 이 비밀님께서 나가 말면서 나 그런 거 입고 되게 싫어요. 오빠 김문호 씨 왜 뭐 어떤 거? 어 저기 잘생김. 오빠 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요? 뭐 프리티, 큐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그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캐쭈짱 너무 귀여워. 그렇죠 꿈꿈님. 저는 어때요 꿈꿈님. 허니버터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때요. 에 어때요. 수지님 어서오세요. 저는 어때요. 에 어떠냐고요. 에 어떠냐고요. 알고 계셨네 수주파인걸또. 그렇죠 육영희님이 저 어떠냐고요. 에 어떠냐고요. 에 캣쭈 귀엽고 나는 어떻고.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진성훈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집착남이라고 내가 집착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진짜 그러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야, 저... 집착이라니. 어? 집착이라니. 집착이라니. 어? 집착이라니. 집착이라뇨. 저는 그렇게 집착하는 여자 아니거든요. 무슨 저, 말씀이세요? 오늘 의첸 날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네. 반갑습니다 오빠. 네 아니 아니 저쪽으로 아, 보세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저쪽으로 보세요. 네, 역캠 역캠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 샤라라라라라리라라라. 이게 처음 만났는데 같이 밥 먹으니까 되게 뭐가 이제 된 것 같다. 그쵸? 되게 친해졌어 이제. 친화력이 생겼어. 빨리 먹자. 그쵸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 어, 보지 말고 먹어 그냥. 이게 시작하는 거야. 정면 보고 먹어. 정면 보고. 정면 보고 먹어. 그렇지 않나? 저 진지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물을 못 봐서 그런데 우리 언니 객관적으로 예쁜가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저 진지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물을 못 봐서 그런데 우리 언니 객관적으로 예쁜가요? 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너무 가까웠죠 오빠. 나 진지하게 얘기하려다가 지금 주먹 날라가 버렸어 지금. 콧바람 있잖아. 너무 셌죠? 여기까지 들어왔어. 너무 셌다. 인정. 오케이. 진짜 예뻐요. 화면빨 진짜 안 받는 거야. 화면빨에 조금 이게 각이 좀 더 보이잖아요.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진짜 예뻐요. 얼굴선도 되게 곱고 몸매도 되게 예쁘고 여러분들 다리 길었지 장난. 괜히 모델이 아니야. 너무 길어요. 난 얼굴만 긴데 이 사람은 다른 게 길어요. 예.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넓은 어깨와 우리 훌륭한 바디 라인. 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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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어 세상에 할렐루야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 이 느낌 아시는 분들. 어 진짜. 어 소리 먹고 빤스 질러. 어 진짜. 김치가 달아. 나도. 김치가 달아. 나도. 진짜 화난 얼굴이야. 웃는 자와 탈벽하는 자. 누가 얘기하는지 보자고. 저리고 씬씬 우러니 왜 낯선 천장을 못 볼까요? 꼭 제가 보라는 법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낯선 천장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든 그게 누구든 어쨌든 내가 보든
누군가가 보든 같이 천장을 근데, 보는 게 나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는 그 너무 야한 거 같아. 그게 어떤 거야? 그 왜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야한 거보다가 이런 게 훨씬 더 야한 거 같아. 그러니까 얘가 언어의 마법사 같은 거예요. 아까 처음 만나자마자 이러는 거야. 나 한국 와서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오빠 이러는 거지. 뭐 했더니 낯선 천장 보고 싶다고. 그걸 나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만나자마자 초면에. 너 낯을 약간 가리는 편인데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 만나자마자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소린가 싶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낯선 천장? 어머 세상에 나 도망가. 처음에 오빠 당황했어 진짜. 나 진짜 당황해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됐다니까. 어머. 어 엄마. 네. 우리 섭이 오빠가 시켜준 프라다 처음 먹어보는. 맞습니다. 야 닭이 뭐 이렇게 와? 비싸. 뭐 프라다 진짜 쫀다. 오빠 잘 먹을게요. 섭이 오빠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프라다. 진짜요? 응. 명품. 대박. 명품 진짜. 와 이거 나 이런 데 오늘 처음 봤어. 어머 고급지다. 나만 역시 육땜. 왓썸님 죄송해요. 제가 먹을게요. 오빠 다시 먹어봐. 잘 먹을게요 왓썸님. 왓썸님 오셨다. 오빠 오빠네. 영광입니다. 만나게 되시면서 왓썸님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머 치즈볼. 어머 고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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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을 내가 안 보여줄 수가 없는 게 섭이 오빠 왔어. 오빠 대박. 나 지금 프라다 이거 먹고 싶었거든. 진짜 이거 되게 고급지대 맛이. 어머. 오빠 기수보 매운 거 되게 잘 드신대요. 어머 나이스다. 하나 세이뇨. 어 기절각 여러분들 기절각. 프라다 진짜 기절각. 여러분들 나 이거 뿌링클 한번 먹어볼게. 왓썸님 잘 먹을게. 왓썸님 잘 들어. 맛있어. 어 알았어. 아 뿌링클 아니고 치즈볼. 알았어 알았어 사인님. 드릴게. 잠시만요 오빠. 잠 이거 오빠 이거 드세요. 오빠 이거 뜯을까? 어? 아 일단은 난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김치만 먹어도 돼. 어머나.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 엄마 김치 너무 맛있지 않아요? 총각 김치 좀 싸달라고 하시면 내가. 네네. 어 그럼요 오빠. 거야? 아니요 아니요. 3kg 싸가실게요. 그 김치 평생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연결시키기 굉장히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하신다. 뭔가 이게 관계성 있잖아요. 그치, 관계성 그래. 굉장히. 나 지금 너무 찐텐션 나왔어. 나, 너무 나 너무 너무 복식호흡 하셨는데 지금 자, 너무 복식호흡이시다. 자 풀어다가 한번 마셔보실게요. 네. 어머 맞다 오빠 잘 먹을게 오빠. 서비 오빠 감사합니다. 나 날개 오빠 닭다리 드세요. 저는 날개랑 목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쵸 다음에 Cheers. 진짜 부드럽다. 무슨 일이야 이게? 할라피뇨의 살짝 칼칼함과 그 마요네즈와 뭐지 이거 약간 연유 같은 그런 달콤함도 있네. 어머 이거 되게 부드럽고 되게 매콤하면서 칼칼하면서. 홈쇼핑 부금 제 귀에만 들리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맛 알 수 있잖아요. 입에 살살 녹는데 쫀득함을 놓치지 않은 그 맛. 네 맞습니다. 이게 특별한 날만 이렇게 시켜 먹는 그런 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프라닭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거고요. 오늘만 30% 세일하는 마당에. 자 그리고 오늘만 시키시는 분한테 이렇게 블랙치즈볼까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도 이런 1+1 세트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블랙치즈볼을 어떻게 먹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닭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요. 네네네. 바로 이렇게. 어머나 느낌 있다. 느낌 좋다. 아니 굉장히 쫀득한 치즈가 굉장히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담겨져 있다. 어머나 그래서 명나다.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30% 세일입니다. 바로 전화 주세요. 광고.